나라면 비스마 빼. 호이비를 넣는다. 나라면 비스마 빼고 호이비를 넣는 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경기 운영을 봐보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방 압박을 치는 건 아니야. 네. 은근히 낮은 위치에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형을 보면 풀럼이 서 있던 거랑 은근히 굉장히 비슷하거든. 호이베르가 줄 수 있는 장점은 그 가운데서 공을 잡았을 때 한 번에 길게 롱킥으로 셉셉이라든가 히샤리드라든가 메디슨이 벌리면 메디슨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전반전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야. 이거 지금 뭔가 안 흘러가고 있고 뭔가 변화는 주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교체를 딱 봤을 마땅히 때 마땅히 할 만한 선수는 없어. 네. 유일한 카드는 존슨이랑 벤탄쿠르인데 히샤를 빼자니 히샤리 막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고. 셉셉은 일단 절대 못 빼고 흥민이랑 메이슨 어떻게 빼? 그럼 비스마랑 싸른데 얘를 또 어떻게 빼? 그럼 결국 뺄 놈이 벤데이스밖에 없어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로는 이번 경기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 황로엘이 때문이다. 올리 황로엘. 진짜 황로엘이야. 이건 황로엘이야. 포스트 진짜 대단하다. 근데 황로엘이 지난 경기 때 교체로 들어와서 좀 못했잖아요. 안 좋았지. 근데, 근데 오늘 저거를 한 번 더 믿고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프타임 교체를 한다는 게 진짜 변수거든. 경기력이 진짜 안 좋은데 공격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모두 바꾸는 것도 아니라 풀백을 바꾼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결정이란 말이지. 근데 그 결정을 깔끔하게 했고 그 결정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잖아. 대단했던 거지. 여러분들 이 전반전 김코치 어떻게 봤습니까? 아, 우도기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사이드가 일단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벤데비스가 올라갈 때 뭔가 히샤리 돌려치기를 해줘도 그 자리에서 뭔가 매력적인 상황이 안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경기장이 실제로 좁은 건지 아니면 카메라 화면 때문에 좁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선수들이 오목조목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저 밀집 수비를 뚫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전방 압박이 나오고 있고 손흥민 많이 뛰고 있고 막 앞에서부터 우리가 압박을 가져가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골킥을 붙였을 때 첫 번째 헤딩 싸움에 이겨 토트넘이 만약에. 네. 근데 그 두 번째 세컨볼에선 약간 지고 있다는 느낌도 은근히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히샬한테는 돌려치라는 게 지난 경기 때부터 지시가 확실히 들어간 거야. 아니 곳에 저렇게까지 돌려칠 수가 없어. 네. 그 약간 나폴리의 흡입차가 계속 돌려치는 것처럼 돌려치고 있는데 그게 우도기일 때는 딱 잘 잡힌단 말이야. 근데 전반 초반에는 이게 메디슨이 약간 위쪽에 있으면 메디슨은 벤데이스보다 빠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돌려쳤을 때 메디슨은 그 공을 주로 잡았단 말이지. 네. 근데 후반전에 아까 그 벤데이도 한번 나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약간 포스텍 감독도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아 벤데이비스를 우도기처럼 올려보내자니 벤데이비스한테 그런 폭발적이나 파워나 힘이 없고 그러자니 메디슨을 위에다 놔두면은 또 그만큼 벤데이비스가 못해주니까 또 그 장면이 안 나올 거고 공이 왼쪽으로 빠지면 히샬이 혼자 버티긴 또 애매하니까 뒤에서 누군가 받쳐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메디슨과 벤데이비스가 약간 둘이 뭔가 계속 바꿔가면서 뛰는데 결국 우도기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격 숫자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도기가 하던 걸 메디슨이 하고 있잖아 지금. 에이. 그럼 우도기가 하던 걸 메디슨이 하고 있으면 원래 메디슨이 하던 거를 누가 해야 돼? 벤데비스. 벤데비스가 해야 되는데 벤데비스가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 못하죠. 딱 미드필드 지역에 있어. 근데 비스마도 안 올라가고 지키지. 사르는 우측에서 놀고 있지.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돌았을 때는 왼쪽에 숫자 싸움이 안 돼 전혀. 그게 지금 문제야. 진짜. 근데 뭐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 경기력 자체는 뭐 토트넘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가 준비를 어느 정도 잘 하고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수비 라인이 상당히 촘촘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근데 아까 좋은 장면이 한 가지 딱 있다고 하면은 메디슨이 접기 하고 크로스 올린 거. 예. 그거랑 아까 한번 괜시셀레 중에 기가 막히게 돌려친 건가 아마 거기서 메디슨이 치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크로스를 바로 올렸어야 됐는데 뭔가 타이밍 잘 잡아서 잘 올리려다가 타이밍 놓쳐서 네. 좀 늦게 올려가지고 결국 손흥민이랑 아마 벤데비스 사이로 들어간 거. 네. 그 두 장면 정도가 좋았고 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지금 안 지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가 있었고 비카리오가 확실히 이번 시즌 토트넘의 이 성적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좀 느껴지고 쿠파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하게 뛰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위쪽에서 이 반더벤이 공을 잡든 로메로가 잡든 비스마가 잡든 빈데이비스가 잡든 메디슨이 내려가서 잡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그냥 가서 죽여요. 내가 공을 못 따더라도 선수를 일단 거기서 끊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흐름이 계속 패스가 이어지고 갔다가 이어지고 하면서 막 이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따라가다가 지친 공간을 메디슨 토트넘이 노려야 되는데 네. 거기서 그냥 갖다 세게 박으면서 끊어버리죠. 옐로 카드 또 거기서 잘 안 준단 말이야 그런 네. 지역은.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토트넘의 흐름도 안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지슨이 좀 이야기하고 온 거지 않을까. 윗선에서 옐로카드 안 받는 데서 강하게 부딪혀라. 네.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옐로카드 받으면 65분 75분에 우리 벤치에 선수 많다. 이게 우리 팀의 매력이다. 우리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들은 월클 선수가 없고 스쿼드 뎁스를 보면 고만고만 애들이 18명 있는 거거든. 누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그 역할을 대략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솔직히 뭐 손흥민 선수 활약, 솔직히 뭐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뭐 유효슈팅을 멋지게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전방에서 그래도 들어오는 볼들을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턴오버를 주거나 이런 장면들이 거의 없고 경기는 90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45분 치렀기 때문에 아마 후반전에 솔직히 지금 제일 아쉬운 거는 교체 명단에 우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체적인 변화를 쉽게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벤탕쿠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르의 활동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벤탕이 아직 몸이 100%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벤탕을 갑자기 45분을 다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비스마를 빼고 호이비를 넣기도 상당히 애매한 경기. 그래서 아마 나오면서 뭔가 엔지 포스테쿨루 감독이 야, 여기서 돌려치기를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봐라. 지금 히샬리송 쪽은 잘 돌려치는데 뭔가 오른쪽에 셉세비 쪽이 조금 포로가 나가는 걸 못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살아나고 양쪽이 많이 흔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찬스는 생길 거예요. 네. 그 정영님께서 이제 2만원 후원해 주셨는데 토트넘이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봤을 땐 재차박을 통해서 공을 뺏었을 때 좀 더 빠른 속공을 통한 유시팅을 일단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라면 네. 나라면 비스마 빼 호이비를 넣는다. 나라면 비스마 빼고 호이베를 넣는 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경기 운영을 봐보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방 압박을 치는 건 아니야. 네. 은근히 낮은 위치에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형을 보면 풀럼이 서 있던 거랑 은근히 굉장히 비슷하거든. 호이베르가 줄 수 있는 장점은 그 가운데서 공을 잡았을 때 한 번에 롱킥으로 셉셉이라든가 히샤리드라든가 메디슨이 벌리면 메디슨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그 라인을 베끼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포스테 감독도 약간 내가 봤을 때 이 아저씨 그 약간 그 똘끼 있거든. 네. 와, 내가 포스텍이지? 네. 난 엽기적인 변화 하나 준다. 어떤 변화죠? 존슨이랑 벤 데이비스랑 바꾼다. 아, 존슨 나쁘지 않다. 나라면 존슨 왼발잡이잖아. 네. 존슨 벤 데이비스 자리에 두면은 우도기만큼은 못해도 우도기가 뛰는 그 활동량 존슨이 왼쪽 백에서 보여줄 수 있어. 나라면 존슨 왼쪽 백에 넣어서 어차피 걔 윙어도 되고 인버티드 윙어도 되고 공격수도 되잖아. 빠르고. 그럼 거기서 어차피 우도기 자리처럼 이렇게 쭉 뛰어들어가면 조금 더 메디슨 자유로워질 거고 그렇게 메디슨이 자유로워지면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 그렇죠. 나라면 존슨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은 어차피 조던 아이유가 미친 듯이 막 기술적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조던 아이유 상대로 필요한 선수는 그냥 달리기로 잘 따라가는 선수면 돼요. 그냥 크로스 올리는 거에 발만 뻗으면 되는 거라서 존슨 카드 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그쪽은 수비 안 해도 반더벤이 다 막아줘. 밴데비스 수비 안 했잖아. 그쵸. 전반전. 그 어차피 반더벤이 다 커버했단 말이지.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있는 팀을 상대로 호장군이 잘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뭔가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가 있을까?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한 방법. 근데 지금 교체 명단을 봤을 때 변화를 완전히 가져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뭔가는 필요해. 뭔가는 변화가 필요한데.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라커룸 안에서는 네. 코지슨이 딱 안경 벗으면서 야, 너무 좋은 전반전이었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무승부밖에 못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토트넘을 또 못 이기고 토트넘은 또 연승을 달릴 수 있는 그 10경기 무패라는 기록을 우리 땅에서 지금 하는 거다. 너네 그러고 싶냐? 이번 시즌 우리가 우승하냐? 못한다. 이번 시즌 우리가 FA컵 우승해? 못해. 우리 카라바오컵 우승해? 못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처음으로 토트넘에게 패배를 주는 거다 하면서 컴온 보아이 사주놈 한단 말이야. 그럼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아, 그러면 이제 기세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막 얘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막 기분 좋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그 여러분들 All or Nothing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르디올라 막 맨시티에서 감독할 때도 그렇고 무린요가 토트넘 거 나오는 것도 보고 막 여러분들 막 아르테타도 보고 이러면은 뭐 리버풀전도 중요하고 막 이런 경기 다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있죠. 18라운드에
크리스탈 팔레스 원정 이런 경기가 이기기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하필 18라운드? 아, 뭐 아니면 뭐 27라운드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은 굉장히 디피컬트한 플레이스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 가장 디피컬한 그 중위권 팀 중에 네. 디피컬한 팀들이 있었죠. 웬즈데이 나잇 스토크 시티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냥 언제든지 가면 무서워. 어, 여기 이제 무섭고 중위권 팀 중에 또 하나가 에버튼. 아, 구디슨, 어, 구디슨 파크. 파크. 근데 거기 이제 션다이치의 포포트다. 그러면은 이제 강릉권 싸움 될 때쯤부터 션다이치의 포포트는 마법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위권 팀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지금 포스텍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화 많이 나 보이거든요. 저 표정이 약간 어떤 표정이냐면 포스텍 감독이 풀럼전 후반전 내내 표정이 약간 지금 전반전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야. 이거 지금 뭔가 안 흘러가고 있고, 아, 뭔가 변화는 주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교체를 딱 봤을 때 마땅히 할 만한 선수는 없어. 에이. 유일한 카드는 존슨이랑 벤탄쿠르인데 히샬을 빼자니 히샬이 막 아,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고. 셉셉은 일단 절대 못 빼고. 흥민이랑 메이슨 어떻게 빼? 그럼 비스마랑 싸른데 얘를 또 어떻게 빼? 그럼 결국 뺄 놈이 벤데이스밖에 없어 지금. 아, 황로엘 찍판에 잘못된 선택 아닌가 이거. 야, 이거 내가 걱정했던 카드인데 왼쪽으로 나오자. 왼쪽으로 친구. 나오는 거야. 역시 여러분들 포스텍 감독이 뭔가 선택을 해야만 했어. 이거 맞잖아. 문득 말이 여러분들. 선택이 이 많은 선택 중에 황로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선택이든 할 거라 그랬잖아. 왼쪽 백이 약간 왼쪽 백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황로엘이라니. 그러니까 벤데이비스가 그냥 공격적으로 많이 약했어 오늘. 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황로엘이 오늘 금칼일 수도 있어요. 예. 도박수로 던진 거죠. 에이.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도박수가 일단은 여러분도 이제 첫 번째로는 이번 경기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 황로엘이 때문이다. 올리 황로엘. 진짜 황로엘이야. 이건 황로엘이야. 포스텍 진짜 대단하다. 근데 황로엘이 지난 경기 때 교체로 들어와서 좀 못했잖아요. 안 좋았지. 근데, 근데 오늘 저거를 한 번 더 믿고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프타임 교체를 한다는 게 진짜 변수거든. 경기력이 진짜 안 좋은데 공격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모두 바꾸는 것도 아니라 풀백을 바꾼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결정이란 말이지. 근데 그 결정을 깔끔하게 했고 그 결정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잖아. 대단했던 거지. 그리고 또 황로엘이 들어가서 잘해줬고, 그러니까 황로엘이 잘해준 게 물론 뭐 공격적인 것도 잘해줬지만 그 움직임이 벤데이비스랑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벤데이비스는 여러분들 미드필드 지역까지만 딱 가 있었어요. 그 비수마 옆에 서서 하는 역할만 하고 아주 가끔가다만 언더래핑 나갔는데 그 한 번 언더래핑 나갔을 때 그 속도감 개 느렸던 느낌 났던 거 있죠. 그거 한 번 나갔는데 황로엘이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 포스텍 감독이 한 생각은 정확히 이거예요. 아, 이번 경기를 이기기 위해선 디스니가 프리해져야 된다. 우리 메디슨이 좀 더 프리롤로 조금 더 윗지역에서 공이 들어왔을 때 메디슨이 이렇게 열어 잡은 다음에 앞을 보면서 축구하는 장면이 메디슨에게 많이 나와야지만 전체가 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황로엘을 투입시켜서 황로엘은 어쨌든 우독이랑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대신에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거지. 그러면서 황로엘이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여주니까 메디슨이 자주 비게 되고 메이슨이 자주 비니까 결국 메디슨이 로메로가 공 잡았을 때도 계속 뛰어들어갔고 킥은 안 붙였지만 로메로가 그다음에 그 골룬 장면에서도 어쨌든 간에 메디슨이 좀 더 프리롤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장면이 나왔잖아. 왼쪽 전반전에 보면은 왼쪽 사이드백 쪽으로 빠지는 느낌보다는 돌아다니는 게 많이 나왔잖아 윗지역에서. 그러니까 공격 숫자 자원이 결국 하나가 더 늘어난 거나 다름없어 그 황로엘 투입만으로. 그러니까 결국 또다시 두 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사르. 사르가 오늘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원래 지난 경기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약간 2% 부족한 게 있었는데 오늘 사르가 물론 실수는 있었어요. 공격 지역에서 뭐 크로스 올리는 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르가 진짜 축구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사르의 그 폭주 기간차 같은 이 활약 그다음에 이 활동량 미친 급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반더벤. 그냥 이거 박수 한번 치자. 반더벤. 세계 최고의 센터백 듀오를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감히 말하겠습니다. 반더벤 로메로 조합 현 시점 세계 어느 나라 세계 리그. 어느 나라 리그 듀오와 갖다 붙여놔도 밀리지 않는다. 미친 선수 같아 진짜. 와, 달리기면 달리기, 뭐 수비력이면 수비력, 빌드업이면 빌드업,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반더벤 로메로 이 조합은 미쳤고 이 경기를 결국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반더벤이랑 로메로가 계속 앞으로 패스 놓고 막 급하게 하고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반더벤 비카리오 로메로 셋이서 주고받은 패스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공 싹 돌려주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얘네들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계속 문제점을 만들어준 거잖아. 아, 어떻게 압박을 가 마라. 압박을 가자니 호지슨 형이 압박하는 법을 안 알려줬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 많이 만들었고 거기다가 또 좋았던 게 분명히 오랫동안 쉬고 나온 비스마란 말이야. 퇴장 때문에 한 경기 안 뛰었어. 네. 그럼 체력 풀로 충전돼 있는 비스마가 네. 바로 호이베르랑 교체시켜 버리는 거. 와. 근데 진짜 오늘 비스마가 턴오버가 좀 많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호장군이 들어와서 심플하게 해주면서 반대전환,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전반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반대전환 열어주고 사르도 또 이제 비스마가 있을 때보다 확실히 호이베르가 있을 때 사르가 조금 더 장난기가 빠지는 것 같아. 그쵸. 이상한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오늘 활약이 뭐 솔직히 전반전은 크게 손흥민 선수가 뭔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못 만들어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전반 끝나고 호토크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축구는 90분이고 90분을 봐야 된다 했는데 사실 후반에 소니가 또 한 건 해주면서 그리고 오늘 뭐 전방에서 공 들어오는 거 지켜내고 또 리턴 패스 내주고 사이드 전환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손흥민의 활약이 좋았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윙을 많이 뛴다든가 약간 윙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사이드 윙 포워드 느낌도 많이 뛰었잖아요.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서 뭐 그 무리뉴 때도 그렇고 막 이런 걸 많이 뛰었는데 지금의 손흥민의 모습은 우리가 좀 아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손흥민이 공을 많이 못 만졌다, 뭐 손흥민이 멋있는 플레이 많이 못했다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더 이상 아니고 첫 번째는 그래서 손흥민이 오늘 골을 넣었냐 못 넣었냐, 넣었어 그럼 일단 무조건 잘한 경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손흥민이 전방 압박 나가는 그 속도감을 보면서 손흥민이 압박을 갈 때마다 상대편 골키퍼들이 빌드업을 못하고 결국 길게 붙이고 그 길게 붙이는 것 때문에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공을 따서 소유권을 가져가서 점유율 70% 이상의 축구를 토트넘이 구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손흥민의 그 전방 압박이 지금 손흥민 축구의 메인 포인트 중 하나다. 왜냐면 그렇게 전방 압박을 잘 쳐서 공을 땄을 때 윗선에서 따게 되면은 풀럼전처럼 공이 빨리 연결돼서 손흥민이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실히 우주의 기운이 토트넘에게 오고 불고 있다. 아니, 불고 있어.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랑 뛰는데 에제랑 올리세 없고 그렇게 안 풀리던 경기에서 자책골이 들어가고 근데 안 풀리던 경기에서 상대편 주장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코스로 나가는 거 자책골 넣어주고 존슨 들어와가지고 오늘 하나 했거든요. 딱 하나 그 헤딩 하나 했어요. 근데 마침 존슨이 그 헤딩 하나 해서 뛰어들어가서 패스를 준 게 흥민이가 넣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모든 게 토트넘 쪽으로 오고 있지 않나. 아, 그리고 그 토트넘 스쿼드가 많이 안 그래도 얇은데 지금 부상자가 은근히 많잖아요. 뭐 페리시도 다쳤고 여러 선수들이 다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교체에서 들어온 거 보면은 세요또 그리고 제가 만약에 포스테콜로라면 지금 약간 고민이 많을 것 같아. 보면은 미드필드에 오늘 벤탄이 교체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수비형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스마랑 호이비에르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치. 공격형 두 자리는 메디슨이나 사르가 나오는데 오늘 사르 활약만 봤을 때 사르 빼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메디슨을 벤탕이랑 뺀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벤탕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과제죠. 궁금해. 하나야.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 메디슨 절대 못 빼요. 메디슨 절대 못 빼요. 그렇다고 사르? 절대 못 빼요. 미안한데, 뱅탕이 뭐 훈련을 잘했다, 뭐 했다. 지난 시즌 폼은 지난 시즌 폼이고요. 지금 이번 시즌 폼, 사르의 그 활동량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냥 공 좀 못 차는 캉테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시즌에 사르를 보잖아요. 공 조금 못 차는 캉테예요. 그만큼 많이 뛴다는 거예요. 포로는 이제 사실상 오늘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오늘 활약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포로 잘했어. 마지막에 그 헤딩 뿅뿅 하나 빼고는 오늘 포로 경기력 좋았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멤버 뎁스 자체가 전혀 약하다는 생각이 또 안 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경기를 보잖아? 네. 경기를 보고 있으면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 스쿼드 안 약한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교체로 들어왔는데 황렬이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벤탕이고 이러잖아? 그럼 약간, 야, 얘네 멤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잖아? 또 약해 보여. 이 플래시 스코어 들어가가지고, 토트넘 명단 이렇게 싹 보잖아? 아, 이 팀은 4등 못해. 이 팀은 우승 못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마성의 매력이 있어.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스팔레티가 나폴리 스쿼드를 가지고 우승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팔레티가 나폴리에서 보여준 그 감독의 자질 때문에 이 선수단의 퀄리티가 결국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황로에를 왼쪽 백에 쓰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감독이. 생각을 하는 감독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누구 여기 안 사주냐라고 따지기 바쁘지 황로엘을 이렇게 쓸 거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냐는 거죠. 그렇죠. 콘테는 이맘때쯤 됐으면 아마 맨날 사달라고 안 사준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콘테나 무리뉴랑은 다르게 찡찡대기보다는
그냥 없는 자원으로 어떻게든 선수를 만들어서 쓰잖아. 그리고 그냥 손흥민의 XG값도 미친 게 슈팅 찬스 딱 하나 왔는데 그걸 하나 넣었다. 넣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 그 골 장면 여러분들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될 때 손흥민 진짜 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니까 말했잖아요. 손흥민은 그냥 뛰어만 들어가면 골은 주어지어 있어. 골 그 만드는 능력 하나만큼은 지금 탑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도. 제가 아까 사르 얘기했잖아요. 네. 골 못 차는 캉테다. 근데 이게 뭐냐, 캉테를 이렇게 키가 작잖아. 네. 그러니까 좀 아쉽잖아. 네. 캉테 키 크라고 야 이렇게 뼈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중국인가 어디서 뼈를 부러뜨리면 뼈 다시 붙을 때 10cm 큰다고. 네. 그러니까 캉테를 뼈 부러뜨려가지고 키 크려고 늘려놓은.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절이 이상해져가지고 축구가 잘 안 돼. 크로스 올릴 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차잖아. 그래서 키 커진 콩태. 키 커진 콩태. 강태 아니에요. 콩태예요. 근데 사르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선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 키 큰 콩태. 약간 사르 보면 진짜 케냐의 마라톤 선수 같아. 그러니까. 진짜 케냐에서 온 올림픽 메달 따는 마라토너 같대요. 진짜로. 금메달리스트야. 근데 그 마라토너가 기본기 좀 알려주고 들어와서 뛰는 선수들 같아. 그러니까 뭉쳐야 찬다에 마라톤 선수 나가지고 뛰는 느낌이야. 근데 96분 내내 그렇게 뛰는 거야. 속도 변화가 없어. 96분 내내 그냥 그 페이스로 뛰어. 진짜 열심히 잘 뛰더라고요. 아 진짜 볼터치 조금 되는 마라토너. 근데 패스가 안 돼. 근데 오늘 안 돼. 근데 오늘 킥 하면 아 그건 됐어. 그걸로 골 들어간 거야. 그건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존슨 이거 헤딩 왜 한 줄 알아? 이 새끼 이런 킥을 때릴 게 아닌데 우하다가 헤딩 한 거야 그냥. 자기도 자기한테 올 몰랐던 거지. 하여튼 그냥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진짜 이 그냥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포스텍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미친 감독 같다. 이 감독 미친 감독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후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문도그 알았으니까 언제 토트넘으로 넘어올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라면 이번 시즌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위에서 끝나면 저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응원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응원한 아스날을 내려놓겠습니다.